4월 진술충에 의해서 인연이 나타난다는 그런 개념을 쇼츠 영상을 올렸더니 이해를 못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달라는 시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술 중에는 신정무라는 게 있고, 진월이 되면은 을계무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신은 을신충으로 약화되는 것이고, 요거 중요하게 신금을 갖다가 재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식신상관, 아니면은 정관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럴 때 명예손상이 오는 거예요. 지장관에서 이렇게 충되는 거기 때문에 큰 확장은 아니어도 이러한 그 명예손상이 오는 그런 운이 되고, 계고가 되는 것이 정화가 계고가 돼서 병화로 투간이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건데, 그러면 병화를 관으로 쓰든가, 재로 쓰는 사람들, 신금 같은 경우, 신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진월달이 병진월이 됩니다. 병진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관으로 오기 때문에, 연애사 또는 명예사, 여자 같으면은 병신합으로 오니까 바로 이성운으로 되겠죠. 남자라 그래도 목기운이 목생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성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일간이나 경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좋은 이성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금 같은 경우는 이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편관으로 오죠. 이것은 편관을 쓰는 사람은 이성운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경금 같은 경우는 잘하면은 관제 구설로 올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편관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재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임수, 재수. 이런 분들은 이것을 재로 쓰기 때문에 남자 같으면은 남자하고 여자건 간에 어떤 재물로 볼 수가 있고, 생각지 않은 재물이 충하면서 어떤 재물로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어떤 취하고자 했던 재물, 뭐 그런 유형이 될 수가 있는데, 지장간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재물로 취해지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재성이니까 그동안에 내가 좋아했던 여자, 이런 여자들이, 이런 병진월에 가서 구체적으로, 인연이 될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라고 해도, 이 재라는 것이 결국에, 재라는 것이 결국에 화토나 같이 이렇게 가는 기운으로 봐서 여자도 관을 달고 오죠. 여자도 재물이 많은 남자와의 관계가 열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논리인지 궁금해하신 독자분은 이런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일간, 계일간 같은 경우 남녀공이 이성은 괜찮고 신금, 경금도 마찬가지인데 경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편관으로 오므로 관제를 동반한다. 요것까지도 봐야 되고, 신금 같은 경우 그대로 정제로 오죠. 관인상생의 모양을 갖추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병진달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양으로 이성운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인 공이 재물적으로도 괜찮은 모양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식신하고 편재 정재가 되죠.
갑목을목도 재물적으로 괜찮고 이성적으로도 식신이고 상관이고 한다는 것이 이성운의 발달이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성운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요 일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